자, 우리 말에는 덕분에 라는 말이 있고 때문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들으면 얼른 들으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말의 차이는 결과는 굉장히 엄청납니다. 어느 외국 기업의 회장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숱한 역경을 딛고 94세까지 살면서 성공의 신화를 수없이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 이분에게 우리 회장님께서 성공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덕분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몸이 또 굉장히 허약했어요. 굉장히 허약한 몸을 가지고 또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그런 배우지 못한 그런 학벌이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이런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저는 가난한 집안 덕분에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린 나이에 점원이 되었고 그 덕에 상인의 몸가짐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허약한 육체 덕분에 어려서부터 남다른 운동을 했고 겨울에도 냉수 마찰을 할 정도로 건강을 관리해서 90세가 넘도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덕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선생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워가며 익혀가며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 일찍 돌아가서 나 보살펴주는 사람 없어서 나 이렇게 힘들게 살고 못 배워가지고 학교 제대로 못 나와서 남들보다 배운 사람에게 항상 경쟁에 밀리면서 살았고 몸이 허약해서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분은 그 어려웠던 환경 덕분에 지음에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 부모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그죠? 학교 제대로 공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예, 가난 허약한 육체 때문에 무엇이든지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의 부족한 주변 환경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건져 주시고 힘이 약할 때 강하게 보듬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시는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내 부족한 환경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근심하시겠습니까? 근심하시죠. 예, 오늘 성경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성경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근심하게 하십니까? 기뻐하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찔리는가 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그런 물질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는
인격적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장 귀하고 높은 분이 손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이 계시는지 마는지 관심 안 두고 쓱 혼자 나갔다가 하루 종일 그분 집에 그냥 곱게 모셔놓고 자기 볼일 보고 하루 종일 예 보다가 돌아와서는 또 그 귀한 손님이 계시는지 보지도 않고 혼자 밥 먹고 자버린다면 이분께서 여러분들 집에 계시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나는 다시는 이 집에 안 온다 하고는 그냥 나가버리실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손님보다 더 귀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기분 좋게 대접하십니까?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굉장한 불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불만이 있는가 했더니 이 남편은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한대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뭐 하루 동안 잘 지냈는가 어쩐가 얘기를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밥만 먹고 그냥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옷 휙 입고 출근해버린대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겐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눈에 안 보이는가? 내가 투명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참 남편에게 화가 난대요. 자기를 잘 대접해주지 않아서 내 존재를 인정하고 내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서 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남편에게 굉장히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도 무시당하면 예 있는가 없는가 챙겨주지도 않고 관심도 안 두면 우리 사람도 매우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들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고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 들은 척 합니까? 못 들은 척 하고 살고 있습니까? 들으셔야 돼요. 그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제 성경에서는 뭐 서로 용서하라. 그 뒤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서로 용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성경을 읽을 때 이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생겨. 내가 누구하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지내는데 그러면은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되겠다 하고 전화기를 딱 잡았어요. 전화기를 누르려고 하다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야, 내가 먼저 전화하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가 잘해서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지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나한테 전화하겠지. 얼마나 지가 잘못한 게 많으면 먼저 나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다 소문을 내가지고 전화 먼저 한 나를 아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예, 신앙이 좋은 사람이 먼저 전화한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화 받으면 이겼다고 생각하고 전화한 사람이 잘못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또 그거 다 막 이렇게 소문내잖아요. 그죠? 야, 그래서 나는 잘 좋은 일을 하려고 전화하다가 나만 웃기는 사람 되겠다. 아유, 손해보는 짓을 말아야지 하고 전화기를 딱 닫아버려요. 자, 이럴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실까요? 근심하실까요? 근심하셔요. 자,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해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친절히 대하라 이런 말씀 기억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느라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밀어버려요. 차차로 하지. 내가 뭐하러 전화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근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성경 읽고 싶을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반응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나 오늘 기도해야지.
아니면 누구 전도해야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갑자기 귀찮은 생각이 나서 아유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 좀 성질이 급하고 좀 까다롭고 좀 그런 주인 때문에 주인이 있어요. 그 때문에 참 마음 고생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게 하십니까? 야, 우리 까다로운 우리 주인 덕분에 내가 온유해졌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근데 내가, 아우, 내가 저 주인 때문에 날마다 속이 상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못 살아,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근심하시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국 나온 덕분에 이렇게 돈 벌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죠. 아이고, 내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일만 하느라고 머리, 허리, 어깨, 다리 안 아픈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자,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자, 우리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감사할 때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십니까? 기뻐하게 하십니까? 우리 성령님 기쁘게 해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면 우리 성령께서 기뻐하지만 성령의 열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순종할 때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우리 같이 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그 앞절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 우리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쓸데없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한 적은 없는지요? 이런 말을 할 때도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곧잘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우, 그거 바른 말이지. 이게 없는 말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말이야. 있는 그대로 내가 말하는 거야. 얘기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바른 말을 하면서 그 바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이 아파지고 꼭꼭꼭꼭 찔려지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도 어때요? 좋은 말입니까? 29절에 보시면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해요. 사실을 이야기하라기보다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맞고 아무리 바른 말일지라도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할 때는 그것은 더러운 말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 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악독이 뭔가 하면 우리는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일에는 선한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어요. 완전한 게 없죠, 세상에는. 사람도 그래요. 사람의 심령도 선한 면이 있고 악한 면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이 있어요. 성격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서 선한 것을 보지 않고 나쁜 것만 보려는 태도가 악독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점을 끄집어내기를 좋아하고 흠을 꼬집어내려는 사람을 악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악독한 마음과 말과 태도는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기 주방을 새로 했습니다. 이 주방을 새로 지은 것은 참 우리 교회의 오래된 숙원, 숙제를 푸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 거기에서 7년 동안 낮에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더운 물, 찬물 제대로 나오지 않고 바닥에 배수 잘 안 되는 그런 열악한 데서 너무나 오래 고생을 하셨고요. 또 그렇게 열악한 데서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도 생기고 참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 헌금 걷고 그런 여러분들의 협조로 인해서 이렇게 주방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은 아유 집사님 수고했어요, 힘들었죠, 고생했어요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주방을 보면서 참 기뻐하고 참 이렇게 서로 축하하고 격려를 하는데, 제가 거기 이제 주방 앞을 지나는데 어떤 분이 얼핏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아유 비싼 돈 들여서. 돈 많이 들었죠. 다일도 깔고 문도 새로 하고. 자, 어떤 면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 마음이 참 나쁘다. 이렇게 정말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좋은 것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되는 부분을 보지 않고, 아니 그만한 거 하려면 돈 많이 들죠. 그런데 아유 돈 많이 들어서 이렇게 비싼 거를, 타일을 그래도 제일 싼 거 하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또 그분 눈에는 되게 이제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거 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아유 비싼 돈 들여서. 그죠? 우리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밭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요 감정을 빼고 얘기한 비싼 돈 들여서 적기만 하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감정이 섞인 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니까 아휴 비싼 돈 들여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 보이잖아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저는 악독하다. 악독하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악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99%의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1%의 안 좋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들춰내서 말을 하면서 그것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공동체를 흐리게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과 언어 생활은 없는지, 이런 태도는 없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독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살아온 인생에 여러 가지 갑자기 닥치는 불행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변에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을, 1%의 악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보고 듣고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냉소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겪었다고, 그런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불행이 갑자기 닥치고 아무리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고난 속에서 선한 것을 볼 수 없는 이 마음에,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 악독한 사탄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선한 것을 추구하시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쫓아내어야지 되는 거죠. 이것은 훈련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우리에게 머리에 딱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악한 생각 버리고 긍정적이고 좋고 감사하는 생각을 우리가 잡고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악독한 사람을 우리가 하루만 같이 있어보세요. 피곤해요. 그죠? 계속 원망하고 사람을 온 그 주위에 만나는 사람은 다 원수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독하게 말하니까 원수가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화목한 것보다 불화가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하루만 같이 있어도 피곤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과 24시간 같이 지내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시면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예, 이런 아홉 가지 풍성한 열매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 생각 따라 살아가는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한중사랑교회 성도를 어디 가나 만난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씀, 한중사랑교회 성도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런데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우리 성도들 교육을 좀 제대로 시키래요. 예, 그런가 하면 이분이 이제 자기 엄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옆에서 간호를 했는데 그 병원에 환자를 간호하는 우리 간병인이 보니까 말투가 동포더래요. 그래서 아, 동포들이 이렇게 간병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저가 한중사랑교회 생각이 나서 좀 이렇게 관심이 있게 유심히 살펴봤대요. 근데 이 간병인이 그 환자를 간병할 때 되게 불친절하게 하더래요. 그리고 환자가 좀 이렇게 하면은 환자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환자는 아프니까 병원에 있잖아요. 그냥 좀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 좀 친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거려야 되는데 환자를 야단을 치면서 툴툴거리면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말투도 굉장히 사납게 그렇게 간병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되게 무섭다. 뭐 저렇게 하는가 하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환자가 이제 퇴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병인도 같이 이제 짐을 싸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한중사랑교회 가서 하룻밤 자자. 그러면서 한중사랑교회 가더래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한중사랑교회 성도구나. 그런데 한중사랑교회 성도를 왜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가 저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너무 다 잘해요. 아마 딴 교회 사람인데 잘못 들었나 봐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 이름 얘기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욕먹이고 우리 교회를 욕먹이구나. 그런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근심하시겠습니까?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하실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태도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근심되게 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근심되게 하지 않는 것 귀하게 대접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모른 척하고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들 집에 귀한 손님이 계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모른 척하고 여러분들만 세수하고 밖에 나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하죠. 그리고 근황을 살펴주죠. 그것처럼
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는 뭡니까? 기도죠. 예,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귀하게 귀하게 대접하고 또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하나의 방법은 그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 성령님 기뻐하시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때 우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기뻐하지만 이거 반대로 하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근심하는 행동을 먼저 합니까? 기뻐하는 행동을 먼저 합니까? 돌아보시고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계속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무시하고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 성령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조언대로, 내 정욕 따라, 내 탐욕 따라 막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영원히 계시기는 해요. 한번 인치면 영원하죠. 그래서 어디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계속 내주하는 성령님 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나로 인하여 매일매일 근심하실 때는 그 성도에게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표시가 달아나버리도록 사라져버리도록 해요. 주님이 함께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은 확신이 사라지게 하고 이제부터는 늘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늘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이 심령을 누구에게 내어주게 되는가 하면은 마귀에게 내어주게 되고 사탄이 이 심령을 다스리는 그런 운동장이 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지만 버려두십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너 잘났으니까 너 혼자 해라. 네가 다 해라. 이 무지무지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버려두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를 개척할 때 굉장히 공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리고 온 성도들도 이 권사님을 굉장히 귀하게 대접하면서 참 이렇게 많이 존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대접을 하니까 이 권사님 생각에 교만해졌어요.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구나. 이제 교회가 횟수가 갈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고 더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 새로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며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배기 싫어졌어. 그러면서 뒤에서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 사람 보려면은요 끝이 없어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 며느리 발꿈치가 달걀 같다고 흉을 보잖아요. 예, 그렇게 흉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은 저 권사님 눈에 눈밖에 남은 이 교회에서 생활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 교회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영향이에요? 나쁘지요. 저는 이제 그런 글을 보면서 제가 직접 봤는데 저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과연 저 권사님 저렇게 하시는데 기뻐하실까? 근심하시죠. 그러니까 근심하면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 행동을 되풀이할 때는 성령께서 이 사람 그냥 버려둬요. 자, 버려두면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깨닫는 자극을 줍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이 권사님은 딸 낳다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이 성인이 되었는데 어떤 교통사고인가 뭐 그런 굉장히 심한 어떤 환란을 당해가지고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생겨버렸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이 권사님 깨닫겠구나.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철회를 많이 하세요. 근데 철회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그 철회할 때 계속 잠만 잤나 봐요. 예.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세월이 지났는데 이 마음이 점차 더 굳어지니까 이제는 성도들만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까지 막 잘했다 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흉을 보면서 예, 막 이렇게 관할하기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완전히 중풍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의사 전달하면서 교회도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버려두십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주 강력한 응징을 하세요. 돌아오도록. 강력한 응징을 할 때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다시 주님께서 관계하시며 교제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되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는 또 더 강한 자극으로 예, 우리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고 예,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존귀하게 대접하시되 주님 계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날마다 주님 대접해드리고 또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읽어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님은 근심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응징을 하시기도 하지만 예, 구원의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는 우리 신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주님과 만나며 그때 우리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24시간 얼마나 기뻐하며 살았는지 24시간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살았는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생각하고 인식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며 순종하며 귀하게 귀하게 대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주하시는 성령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주님 귀하게 대접하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